이번 전시회 그 제가 전시하는 그림들은 저 100호 7장을 내게 되는데 이거 이제 사람들 도시의 이제 속도 속에 이렇게 부유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렸거든요. 그 서로의 관계는 뭐 긴밀한 관계는 부정하고 의미 없이 이제 스침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도시 속의 어떤 소품적인 인간의 모습들이에요. 좀 제가 도시를 살면서 좀 느꼈던 좀 허무적인 속성들이 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질로 계속 거나갔어요.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. 그 페인팅도 굉장히 예전부터 일관성 있게 이런 붙이기로 어떻게 보면 패턴화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요즘은 그걸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저의 그 가장 주된 관심사는 그 화가로서 아니면 저 개인으로서 이 사회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저는 질문을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보거든요. 모르겠어요. 제 그림의 뭐 작업의 바탕들은 뭐 도시의 속도도 될 수 있고 도시의 삶 아니면 이번 전시에서 보여지는 대형화되고 있는 어떤 현대사회와 그 대량생산 속에서 그 저 개인이 비춰지는 모습들에 대한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작업을 해요. 제 취미가 고물상 같은 데 가서 뒤지고 아니면은 이제 쓰레기장을 뒤지는 건데 내몰려진 어떤 그런 쓰레기 속에서 저는 도시의 감성을 굉장히 진하게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집이 제 감성 어떤 이 회화나 아니면 다른 제가 매체를 다룰 때 가장 이렇게 주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 부분이 없다면 제가 이런 식의 페인팅도 못할 거고 그 어차피 페인팅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좀 더 이렇게 제가 그린 이 회화를 다룰 때 굉장히 무겁게 좀 어떻게 보면 무겁게 다뤄왔는데 좀 더 그 좀 사회에 좀 밝은 면도 좀 드러내보고 싶고 아니면 더 무겁게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앞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들은 머릿속에 꽉 차있는데 아직 그 조금씩밖에 진행할 수 없는 게 또 이렇게 해야의 어떤 그 느린 어떤 그런 속도니까 그 시간에 만족하고 그냥 그려나가고 있죠. 제 삶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가 없겠죠.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제가 외롭지 않는다 그래도 제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타고났는데 그 뭐 굳이 어디로 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.